아주 허밍함이 좋습니다. 최근에 6주짜리 펌프데이 훈련 프로그램 공유해 주셨잖아요. 네. 그 마지막 날에 펌프데이가 있는데 네. 이날 풀 루틴 훈련 영상 퀄리티 진짜 좋은 걸로 보였는데 혹시 네. 보시면서 네. 리액션이랑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 운동 프로그램 영상 어떻게 보였죠? 아, 글리스님이 운동하시는 걸 찍었습니다. 제 운동을 보고 제가 리액션을 하라고요? 네네. 글리스님이 운동하시는 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 네. 리액션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제 생각하면 되나요? 네. 뭐 일단은 견갑이 되게 잘 움직이네요. 지금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견갑의 이 상방회전 움직임이 잘 일어나고 뭐 이건 제가 이런 보조 운동들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버헤드 프레스 하는 거 보면 상대적으로 되게 일자로 코어를 잘 잡고 서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되게 많이 누워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일자로 서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FM 정석대로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그 얼렉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오버헤드 프레스나 뭐 스쿼트나 벤치 프레스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운동은 얼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내 몸을 잠그는 게 되어 있어야 이 얼렉이 되게 가볍게 됩니다. 초급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가서 슥 들고 나오는데 그렇게 들고 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질 뿐더러 내 코어에 조금 데미지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코어를 단단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한번 호흡을 이미 들어마시고 몸을 잠그고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들고 나온 다음에 다시 호흡을 한번 더 하는 거죠. 빠르게 바벤트 네. 파고 드셔가지고 쑥 드시는데 이미 사실은 준비가 다 돼있는 그렇죠. 호흡인거죠. 몸을 단단하게 만든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량이 조금만 높아져도 되게 많이 무겁게 느껴지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량 설정을 정말로 보수적으로 알고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한 뭐 6주 동안 2.5kg 정도 올리는 게 목표일 정도로 정말 낮게 중량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는 항상 코어를 빡세게 잡으셔서 허리를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미스. 너무 갔네.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에서 벌써 끝났구나. 오버헤드 프레스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체의 각도를 엄청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상체가 내가 이 무게를 버틸 수 없어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건 오버헤드 프레스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게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낮춘 다음에 최대한 상체를 좀 일자로 서서 이 최대한 어깨의 개입이 많아지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오버헤드 프레스가 어깨 운동이라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지금 오버헤드 프레스만 해도 어깨가 엄청나게 자극이 잘 오는 그런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데 어깨에 자극이 안 오는 분들은 대부분 누운 다음에 인클라인 벤치 하듯이 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버헤드 프레스 3대 속각하기에 한 몇 편 정도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정주행 해보십시오. 도움 많이 될 겁니다. 100kg가 PR이신 거죠? 공식 기록은 100kg고 비공식은 102.5kg. 그 직전의 무게에서 100kg 올라가실 때 좀 오래 걸리셨던 걸로 기억해요. 한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긴 한데. 1년이나요? 네. 한 해가 건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OHP가 증량이 어렵다는 그런 방송일까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상체 운동이고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근육의 수 자체가 적고 그 근육 자체도 힘이 약한 근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머신으로 하는 숄더 프레스인데 스미스 머신에서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첫 번째 운동은 아무래도 풀 범위를 사용해서 이 견갑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방, 상방 그리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좀 특성상 운동 특성상 좀 견갑을 많이 하강시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깨를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운동에서만큼은 그걸 좀 보완하려고 견갑을 일부러 좀 덜어 들어놓고 이렇게 들어놓고 이 범위에서만 이렇게 깔짝깔짝깔짝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체형적인 걸 이렇게 해야 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종목을 넣고 여러분들도 진짜 말 많다. 여러분들도 운동 유튜버가 운동이나 해야지 말만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지. 견갑을 계속 잡는 이게 습관이신 분들은 이런 종목에서라도 견갑을 좀 풀고 위로 많이 그려줘서 프레임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중량 벤치프레스, 고중량 스쿼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견갑대를 계속 끌어낮추거든요. 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견이 되는 거죠. 하견이 되게 운동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머리 위로 손을 붕붕적대로 많이 해서 견갑대가 이렇게 다시 벌어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장단이 있겠죠. 견갑, 만약에 나는 그냥 진짜 고중량 인생에서 인생의 끝 목표야 라고 하면 계속 하강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방해가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저는 둘 다 하고 싶은 사람에서 두 가지 다 보완해주고 있는 의미에서 이 오버헤드 프레스라는, 그러니까 위로 프레스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첫 번째 오버헤드 프레스 여기서 밀었고요. 두 번째는 시티드긴 한데 누워서 이렇게 밀어서 약간 중간점으로 맞췄고요. 지금은 뒤로 해서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프레스의 방향을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아주 독특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덤벨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덤벨로 프레스의 방향을 다양하게 좀 아주 좀 갭이 커요. 뭐 20kg 단위 바로 30kg밖에 없어서 이게 점진적 과부하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바벨로 하는 건데 뭐 덤벨이나 기구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용하셔서 프레스를 어쨌든 좀 다양하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근비대 발달해 줬습니다. 사리레도 다양한 각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레스도 다양한 각도로 위로 많이 밀면은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이렇게 미는 거. 그래서 그때는 사실 어깨에 발달이 좀 없었는데 이거를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스도 다양한 각도로 미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두 가지 운동에 비해서 비하인드랙 프레스는 무게가 30kg으로 거의 절반 정도 떨어뜨려서 하시는데, 네, 이게 운동 구성을 잘 보면은 이 종목마다 횟수, 타겟팅한 횟수가 달라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는 타겟팅한 횟수가 한 5회로 돼 있죠. 두 번째 운동은 한 10회로 돼 있고 세 번째 운동은 한 15에서 20회로 돼 있어요. 애초에 무게 설정을 다르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5회로 안에는 난 무겁게 해서 약간 스트렝스성으로 해서 스트렝스, 기계적 장력을 좀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정도로 해서 근비대 겸 뭐 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좀 많이 해서 대사적 스트레스까지 가져가면서 약간 다양한 방법으로 나한테 자극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횟수가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 무게도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중량, 저반복, 그 다음에 저중량, 고반복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인 거죠. 되게 체계적으로 잘 쓴다고 보면 정말, 정말 열심히 맞는 거거든요. 그냥 맞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후기를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게시판에 가면은. 근데 뭐 대부분 이제 만만하게 보고 들어왔다가 약간 지옥을 맛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 제가 정말 정교하게 잘 짜놓은 프로그램이어서 안 해보고는 사실 그냥 봤을 때는 글자 엑셀밖에 안 되는 거죠. 업라이트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를 팔을 구부리고 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제가 하는 업라이트로는 승모근을 타겟팅하기보다는 약간 삼각근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약간 넓게 잡고 하거든요. 넓게 잡고 이렇게 지금 이 자세를 만들 거예요. 많이 올리지도 않고 한 명치까지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릴 건데 이 자세 잘 기억하세요. 덤벨 사례를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정확한 운동에 대한 이해도 있어요. 근데 얘는 바벨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뿐이고,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뭐 그 이외에도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업라이트로는 어깨가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어깨에 내외전이라는 가능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깨가 찝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면 피하는 게 좋고요, 안 아프다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위험한 어깨 운동을 꼽으라 그러면은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비하인드 넥프레스랑 업라이트 로우를 꼽긴 하거든요. 근데 업라이트 로우 자체가 이제 어깨가 이렇게 내외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끄집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아픈 건데, 사실 이게 안 되면 내 몸 자체가 기능이 마땅히 안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사실 이게 아팠어요. 그래서 업라이트 로우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못해서 위험한 거였지 위험한 운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도 위험한 건 없습니다. 내가 못해서 위험할 뿐이죠. 그리고 업라이트 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막 그렇게 막 많은 근육들을 사용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풀하고 슈퍼세트를 하기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뭐 환경상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나씩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하는 페이스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페이스풀 일주일에 두 번을 하거든요. 첫 번째 페이스풀이 푸시데이에 있어요. 그 푸시데이에 있는 페이스풀은 사실은 가볍게 해서 좀 어깨에 외회전까지 신경 써서 하는 베이스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는 거죠. 당겨서 이렇게 다시 당기는 거죠. 지금 하는 베이스풀은 좀 고중량으로 실어서 그냥 진짜 풀만 하는 거예요. 풀 약간 옆으로 잡아 당기는 느낌으로 풀만 해서 조금 더 이 후면 삼각근에 고중량을 실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후면 삼각근도 고중량을 좀 칠 필요가 있다. 홈라이트 로우라 페이스풀이랑 슈퍼세트를 하는데 최대한 어깨를 전인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가동 범위를 짧게 가져가는데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런 찢는다는 느낌으로 저 케이블을 러프를 찢는다 찢습니다. 이런 디테일 마치 휴잉으로 찢는다는 팩트 플라이 리버스 플레이 하는 느낌처럼 대부분 이렇게 승무근은 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찢는다는 느낌으로 후면은 막거니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슈퍼세트로 하면은 아주 허밍함이 좋습니다. 사레레를 하고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잘 하는. 근데 보시면 항상 네. 뭐 지금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네. 3세트 안에 끝내야 된다. 아 그렇죠. 무조건 사례는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만약에 10kg라고 해도 사실 제가 다리로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너무 가벼운 무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어깨만 써서 끝낼 거야, 3세트 안에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지 하면 사실은 계속 다리를 움직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최대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여기만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은 딱 3세트 안에 그냥 끝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케이블 플라이 같은 경우는 후면 삼각근 플라이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그 페이스풀이랑 좀 달라요. 페이스풀은 제 눈앞에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죠. 그리고 가동 범위 자체도 조금 더 긴 느낌인데 이 리어 플라이는 조금 더 가볍게 해서 위에서 당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등 운동할 때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당겨주라고 하잖아요. 이 후면 삼각근도 다양한 방향으로 당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두 가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스풀은 고중량을 했다면 얘는 저중량으로 해서 횟수를 많이 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발 운동 뭐 대충 하고 싶어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운동하시는 거를 네. 제대로 분석하면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상으로? 저는 근데 제가 항상 운동하고 제가 운동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인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저는 이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해요. 그러면 제가 찍은 거 최소한 10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런 거 신경 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하던 거다. 머릿속으로 맞아요. 머릿속으로 늘 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잘하네 뭐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부끄럽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시간이 있었으면 PDF 파일까지 써가지고 나눠 드렸을 텐데 시간 되면 PDF 파일 써서 한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비대 3주차 마지막 날 펌프 트레이닝까지 끝나고 그래서 금비대 3주차가 많이 힘들 겁니다. 계속해서 볼륨이 쌓여오고 그 마지막 3주차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 힘든 시기를 잘 겪으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더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소 볼륨이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면 메인 운동에서 횟수들이 5개 뭐 이렇게 변경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아마 뭔가 되게 좀 가볍게 운동이 잘 된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3주를 훌륭하게 보냈다면요. 그러니까 이번 트레이닝 잘 마무리하시고요. 부상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4주차 스트렝스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